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6일에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은 오피스텔 경매 물건입니다. 일산 동구 장항동 호수공원과 바로 접하고 있으면서 장항동 중심 상업지역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용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매 대출을 활용했을 때 연 임대 수익률이 14% 정도 가능한 경매 사건이고요. 장항동 삼성 락크빌 81평형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된 사건이고요. 최저 가격은 3억 1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경매 사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일산 장항동 중심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호수 대로변에 바로 접하고 있는 삼성 락크빌 단층형 81평 4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4층이라고 하면 호수 조망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 와보시게 되면 4층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가로수 위쪽이다 보니까 호수공원의 조망을 정원처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삼성 락크빌 앞쪽에는 장미공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쁜 조망권을 갖고 있는 오피스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오늘 오피스텔 경매 물건 후단부에는 가장 중요한 임대 수익, 임대 시세 저희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또한 최근 81평대 매매된 시세와 장항동 지역의 2020년 중형 오피스텔 최근 낙찰 사례까지 저희가 확인해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고수익, 임대수익, 오피스텔 경매 물건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위성유도를 보면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일산 동구 지역에 장항동 업무 지역에 내역을 보고 계시는데요. 정발산역과 인접하고 있으면서 정발산과도 도보로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장항동 중심 상업지 안에는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일산의 대표적인 상권인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고요. 삼성 락크빌 바로 인근 쪽에는 다양한 오피스텔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중심 업무 지역입니다. 또한 호수 대로변 쪽에 호수 공원이 바로 보이는 조망권을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오피스텔 중에 락크빌이 위치하고 있고요. 락크빌 바로 앞쪽에는 장미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바로 도보, 바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지도를 좀 더 확장했을 때 전경의 모습인데요.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위치고요. 호수 조망이 바로 되는 위치입니다. 자, 락크빌은 주변에 라페스타와 바로 접하고 있으면서 제4공용주차장과도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라페스타 인근의 다양한 편의시설 또는 상업시설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거용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도 인기가 높은 위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2019 타경 11278 사건입니다. 감정가 4억 3천이고요. 최저가 3억 1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락크빌 4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총 건물은 15층짜리 건물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락크빌 오피스텔 경매 물건이고요. 자, 81평형입니다. 81평형. 락크빌 오피스텔은 1층, 2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부터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7월 28일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자, 대출을 활용했을 때 연 임대 수익 14%까지 가능한 물건이고요. 경매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경매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동산은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경매 물건인데요. 지금 정부 정책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우리가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게 또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는 한 3% 정도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활용했을 때 임대 수익이 고수익이 가능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2020년 7월 28일 고양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삼성 락크빌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81평형입니다. 자, 경매기시일 배당종기일 나와 있고요. 감정평가될 시점은 작년 10월 4일에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고 회사가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요. 주식회사 심전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다 포함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인근 전철역은 3호선 정발산역과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7천만 원 정도인데요. 총 채권액을 확인해 보니까 4억 한 6천 정도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건물 준공 날짜는 2002년 10월경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호수공원 앞에 조망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경매 물건이고요. 단층형 방 4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인근에는 라페스타가 위치하고 있고요. 실입주 및 임대수익 부동산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된 사건이고요. 현재 7월 28일 3억 100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분양 면적 81평 대비 최저 가격 기준을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때 평당 370만 원 꼴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킨텍스 지역에 최근에 들어온 오피스텔들이 평당 1,500대까지 그 이상 가는 가격에 비교한다면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시설로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됩니다. 자, 본 사건의 등기 내역인데요. 현재 소유권자는 2002년 11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근저당 스카이저축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를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회사에서 이제 경매를 신청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총 채권액을 확인해 보니까 4억 6천 정도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현재 근저당 4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 압류 한 건은 우리가 낙찰받게 된다면 매각 대금을 법원에 납부했을 때 다 설정이 말소가 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은 경매가 진행되는 입찰 당일날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참여하셔야지만 안전하게 경매로 취득이 가능하고요. 권리 분석도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삼성 라크빌 호수공원 전면에서 바라본 전경인데요. 삼성 라크빌은 D급자형 구조의 건물 배치를 이루고 있고요. 호수공원 전면 쪽에 배치한 위치와 측면 쪽, 후면 쪽으로 배치한 위치가 나눠져 있는데요. 자, 라크빌은 평형이 20평대부터 뭐 30평대, 50평대, 40평대, 또 60평대 또는 80평대까지 다양하게 평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호수 전면 쪽에는 중형 오피스텔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호수로에서 바라본 삼성 라크빌의 전경의 모습인데요. 자, 호수로 쪽에는 가로수가 배치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한 3층 높이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층에서 바라보는 전경들은 호수공원이 바로 보일 수 있는 정원의 느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호수 대로변 쪽에는 소형부터 중형 오피스텔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몇 개 안 되는 호수로 쪽의 오피스텔 중에서 삼성 라크빌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도와 배치도의 전경의 모습인데요. 자, 호수공원 전면 쪽에는 81평 댁에 라인이 두 개 라인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72평 대도 있습니다만 81평과 72평 대 전면 쪽에 중앙 쪽에 가장 좋은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조망권이 호수가 다 보이는 배치입니다. 자, 내부 구조도입니다. 방 4개에 욕실 2개 구조고요. 자, 복도식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호수 전면 쪽에는 거실과 방 안방과 작은 방 두 개가 거실 쪽 배치를 통해서 호수가 잘 보이는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 쪽에 안방의 욕실 쪽에서도 호수가 보이는 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라크빌 들어가는 출구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 라크빌은 미음자 구조로 복도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도형 구조고요. 복도식에서 82평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장항동 지역에 중형 오피스텔이 2020년 오피스텔 경매 낙찰 사례를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참고 자료를 활용하실 거고요. 장항동에 있는 중형 오피스텔도 전용률이 80%가 나오는 오피스텔이 있고 또 전용률이 50%가 나오는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그 전용률에 따라서도 실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매매 가격 또한 차이가 많이 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참고 자료를 꼭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물건은 코롱 레이크폴리스 전용률 80% 나온 오피스텔인데요. 5월 26일 최근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감정가 대비 92.1%의 낙찰이 됐고요. 자, 장항동 대우매종 오피스텔입니다. 삼성 라크빌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대우매종 오피스텔 중에서도 가장 큰 평형대 오피스텔인데 90평형이 넘는 오피스텔이었죠. 감정가 대비 100% 선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SK MCT라는 오피셀입니다. 전용률이 80% 나온 오피셀이고요. 감정가 대비 83.7%의 낙찰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낙찰된 사례 참고적인 자료로 우리가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19 타경 11278 사건입니다. 자, 삼성 락크빌 장항동 중심 상업지역과 호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총 한계동 551세대입니다. 자, 소형부터 중형으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평형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지금 81평대 2020년 6월달 기준했을 때 매매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한 4억에서 4억 3천 정도 선이 확인이 되고요. 최근 6월달에 동일 평형의 13층이 4억 3천에 거래가 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시세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또한 현재 임대시세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을 만약에 임대를 놓게 되면 현재 시점에 임대시세를 알아야지만 정확한 임대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시세는 한 2천에 150에서 160 정도에 충분히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현재 본 사건은 소유주가 점유하는 걸로 나오고요. 임대수익 또는 실사용 오피스텔 경매 물건으로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자, 경매 대출 중에 오피스텔 경매 물건은 우리가 낙찰되는 금액의 한 75%까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경매로 취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물건 7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좋은 물건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